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네. 자, 저희 아침에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향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향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틀 만에 뵙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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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아니, 막간을 이용해서 네. 여담을 좀 나눴는데, 이 교수님이 제가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위주로 한 심야 방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박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들거든요.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저보고. 네. 9시 뉴스 볼 게 뭐 있습니까? 이걸 보시라고. 그 멘트가 사실 이 교수님 아이디어인데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밤 9시 뉴스 요즘 진짜 별로 볼 게 없어요. 예. 짜증 개수가 확 올라가죠. 네, 밤 9시에는 저희 글로벌 라이브랑 함께 해주시고요. 네. 또 글로벌로 눈이 활짝 뜨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이양윤 교수님. 오늘은 어떻게 금 얘기부터 좀 시작합니까? 네, 금 얘기 잠깐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사상 처음으로 지금 2000달러를 넘어서는 놀라운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사실상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은 금 자체로 부가가치 생산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한미약품도 하셨고 다 하셨지만 무슨 기업은 예측이 되거든요. 네. 틀릴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하지만 금은 부가치 생산하지 않고 오히려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가드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용이 듭니다. 잊어버릴까 봐 금고도 사야 되고 아니면 경비도 세워야 되니까. 경비원, 가드. 네. 오히려 돈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은 어렵습니다. 다만 금은 다양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낙 시장이 다른 자산이 투기적인 자산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고 예.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일정 부분 갖고 가는 그런 수요가 있고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한두 곳도 없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일정 수준 금을 갖고 가는 건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금을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긴 쉽지 않다. 경험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방법은 정말 5만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은 이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HTS에서 대부분 증권 4대 되거든요. KRX가 있지 않습니까? KRX 예. 금시장. 예. 한국 거래소에서 1g 단위가 요즘 한 7만 얼마 할 텐데요. 예. 그 단위로 하실 수 있으니까 양도세도 없고 뭐 가장 저렴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 다만 본인의 금이 필요한 이유는 또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사시고 은행에서 골드바도 사시고 ETF 금 다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 좀 편한 방법은 다만 전문가랑 본인의 어떤 재무적 상황 그리고 금을 사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예. 뭐 어떻게 될 거 누가 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담하시러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미국 쪽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 관련 ETF 된 건 GLD라는 게 있습니다. GLD. 네, 골드에서 5만 빠지는 GLD가 세상에서 가장 큰 ETF입니다. 금 ETF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한 2% 정도 올라가는 그대로 보여줬고요. 하나 더 약간 변동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림 보여드리면 GDX라는 게 있습니다. GDX라는 금 ETF가 있는데 이거는 금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GLD는 금을 그냥 추정하는 건데요. 혹시 그 차트가 있으면 좀 네, GDX 그림인데 GDX는 변동성이 두세 배 됩니다. 왜냐하면 GDX는 금광 있죠. 네. 금광, 골드 마이너들과 골드 스트리머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금 유통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다 모아놓은 ETF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변동성이 두 배, 세 배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저점 대비 벌써 더블 이상이 났어요. 예. 예, 금은 올라봤자 뭐 바닥에서 한 35%, 40%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3월 대비 더블이 났거든요. 100% 이상 올라갔어요. GDX라고 되어 있는 차트, 지금 골드고요. 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예, 이겁니다. 이거. 예. GDX인데요. 이게 바로
두 배 이상 바닥 대비. 예. 예. 작년 대비 보면 한 1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예. 이해하신 분만 아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실물금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엄청 더 좋은 거네요. 근데 반대로 금이 떨어지면 예. 두 배 이상 떨어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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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그대로 쫓아가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금 관련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그거는 약간 좀 애매한 거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을 갖고 있는 회사는 뉴먼 마이닝이라는 예전에 있었는데. 뉴먼 마이닝.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프로님도. 근데 그게 작년에 골드코프란 2위, 3위 회사랑 합쳤어요. 예. 2위, 3위가 합쳐서 뉴먼 코프가 됐습니다. 예. 심벌은 NEM인데요. 요, 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NEM인데. 예. 그것도 오늘 뭐 3%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금광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산에서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뉴먼이라는 네. 최대 금광 회사도 보니까 3월 달에는 여지없이 빠져버렸군요. 다 빠졌죠. 저때 기회였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더블났죠. 더블났죠. 예. 참고적으로 저 캐나다 소재이기 때문에 예. S&P 500은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아, S&P 500은 미국 기업만 편입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 관련 캐나다 회사다. 네. 네. 이렇게 금 관련 얘기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 관련 얘기. 네. 흥미롭고요. 그리고 네. 니콜라가 뭐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까? 네, 니콜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질문이 나올 것 같아 갖고는 또 많은 분들 주가는 많이 올랐던데요. 예, 네, 니콜라인데 니콜라가 오늘 이제 실적을 잠시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적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뭐 급등락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는 올랐고 시간에서 떨어지고 올랐다 얘기하고 네. 있는데 제가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테슬라 얘기하고 테슬라 좋아하시면 그냥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도 마찬가지인데 딱 테슬라랑 니콜라랑 차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10년 전에 상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플랜만 있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로드스터란 게 이제 나올 거다 얘기했고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페이팔로 돈을 벌어가지고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있다. 천재 경영자가 있다는 플랜만 있었는데 그게 10년 걸려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니콜라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니콜라도 지금은 비즈니스는 없어요, 아직요. 다만 비즈니스 플랜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조언 드리면 그 채팅창에 이렇게 엄청 싸우시거든요. 니콜라 갖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플랜을 이해하시고 진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수소 전기차 뭐 그런 거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자꾸 뭐 적자가 확대됐네 적자. 예, 어떤 분이 의미가 뭐 없다. 저기 공장 부지 갔더니 삽도 안 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런 건 끊임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네. 니콜라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5년 10년 보고 갖고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테슬라가 예를 들어 10년이 걸렸다면 니콜라는 그보다는 짧겠죠. 아, 그거는 아무도 보장 못하죠. 아, 보장 못합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 출신 조금 아는데 그쪽은요. 네. 원래 대우증권에서 자동차 애널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업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자동차부터 네. 했거든요. 자동차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남자 시청자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이 모여갖고 자동차를 만드는 종합집합 산업체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부품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5% 정도의 부가가치가 파워 및 엔진, 동력 전달 전체에서 나오는 그렇죠. 게 아니라 배터리 및 모터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가짓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약간 다 다르지만 기존 자동차 메이커랑 상관없이 더 많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미국 시장은 어제도 그래도 장막판에 오르면서 3대주 다 플러스로 나왔던 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저기 그 자료 중에 보니까 네. 그 게임에 대한 얘기가 있으시더군요. 네. 막 두 분 그 정프로님 게임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안 해요. 네. 게임을 네. 몰라요, 잘. 게임 모르더라고 생각보다. 네. 저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게임을 하진 않지만 네. 주위에 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 제 아들도 있고 네. 밤새도록 하는 그 뻔한 네.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게임은 선호도가 극렬히 갈립니다. 네.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게임 저런 주식 왜 하냐 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갈리는데 예. 게임 좋아하시는 분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팬데믹 기간에요. 지금 미국에서 게임 관련 매출이 55%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수치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네, 많이 늘어났고 근데 여기에서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있고요. 예. 게임기도 있죠. 우리나라는 콘솔이 별로 없지만 미국이나 네. 유럽은 콘솔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콘솔 위주죠. 예, 콘솔도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인터넷도 고속으로 많이 더 쓰니까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집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55%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게 바로 두 개 업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는데, 아마 네.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이제 쪽에서는 특히 콘솔을 많이 좋아하시면 아시는 회사가 테이크2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테이크2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당 이익이 한 1.6달러 정도 예상됐었는데 무려 1.30달러를 어저께 발표했고요. 실적? 네, 실적을요. 매출도 당초 예상보다 한 15% 넘긴 84억에서 거의 10억, 8억에서 10억 달러를 발표했기 때문에 20% 정도 업해서 발표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연간 전망을 상향했는데요. 이 보시면 대표적인 것은 이제 레드 데드 리뎀션 2라고, 그냥 3년 전에 처음 발표했을 때 모든 영화 음반 기록을 한 번에 갈아치운 거거든요. 첫 주말에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가 바로 게임이 이거였고요. 네. 보면 이제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다 하신 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GTA 예 네, GTA 아시잖아요. 미국의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아 그 유명한 그는 트렌드이기 네. 때문에 제가 네. 블랙핑크를 몰라도 블랙핑크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GTA 게임은 안 하지만 GTA 게임은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 난 티아라니까. 티아라는 언제적입니다. 티아라는. 아, 여하튼요. 네. 그래서 그 GTA가 제가 알기엔 청소년 불가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그 R 등급을 받은 건데, 이게 엄청나게 팔려갖고, 요번에도, 요번 누적으로 1억 3,500만 개가 팔렸어요. 예. 네. 이게 보면 약간의 이제 힙합도 들어가고, 마약도 들어가고, 그래서 폭력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올해 많이 팔린 것은 이제 NBA 2K가 이제 대박이 났어요. 이게 게임 타이틀이죠, 타이틀. 타이틀이죠. 네. NBA 2K가 이제 엄청나게 대박이 났는데,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실적 상향하다 보니까, 어저께 최근 들어서 주가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림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올라간지 아실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5% 올라가서 바로 이제 상한가로 바로 네. 들어갔거든요. 미국 주식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면 제가 발음이 왜 이렇게 와우 이렇게 될까요? 한국 주식 할 때 와우 아, 이전 그런데 네, 하여튼 테이크 2인데 TTWO가 되겠고요. 네. 이제 그 이거 말고는 이제 우리나라 더 사실 익숙한 것은 이제 젊은 친구들 워낙 많이 하는 액티비전 블리즈. 그렇죠. 요즘은 콜 오브 듀티 뭐 광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젊은 친구들 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아들이나 아들이 이제 잠도 안 자고 이거 하기 때문에 속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건 그 콜 오브 듀티를 갖고 있고, 예전에는 결국 스타크래프트죠. 네. 그리고 한 3, 4년 전에는 오버워치 광풍이 불었을 때 바로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근데 오늘 잠시 전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한 3시간 전에요. 주당 70센트 정도 예상됐는데 한 10% 이상 깜짝 실적 역시 발표했고요. 매출도 17억 달러 전망이 됐는데 역시 한 19.5억 달러면서 규모는 훨씬 큰 회사가 되겠는데요. 여튼 다만 워낙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시간에서 약간 좀 쉬는 모습 워낙 좋게 발표했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은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게임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직접 안 하더라도 게임 산업이 커지는 거는 많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자제분들도 그렇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게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워낙 많이 해요. PC방에 가는 거 다 게임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러 네. 뭐 레포트 쓰러 가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전부 다 게임하러 가는 건데. 게임 관련주의 ETF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오늘 올라서, 물론 사상 최고 갔는데, 오늘 올라도 한 60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59점 몇 달러인데요. 심볼은 이제 ESPO입니다. 미국 이제 심볼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심볼이 아주 재밌게들 많이 만들거든요. 네. e스포츠에서 ESPO인데요. 차트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네. 이게 오늘 올라긴 올랐는데, 59.58달러, 60달러 같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오늘 왜 그 이 게임 스포츠 그 ETF로 수많은 것 중에 이걸 보여드리냐면 다른 e스포츠의 그런 게임 관련된들이 예전에 보면 게임 말씀하신 게임 유통업체, 게임 제작사들 위주로만 한 것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콘솔 박스 위주로만 한 것도 있고 약간 분리돼 있고 예전에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그 재작년에 나왔을 때 보면 말씀하셨던 이런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제가 알기에는 오늘 엔치소프트 이런 것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콘솔 박스가 들어갑니다. 그게 콘솔 박스는 미국에 뭐 많이 유통되는 게 소니 거, 소니 거 있죠. 뭐 MS 거, 엑스박스죠. 예. 예. 닌텐도 그다음에 있고요. 닌텐도. 예. 닌텐도 스위치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연말에 새로 버전이 나와갖고 엑스박스랑 이제 제가 알기엔 플레이스테이션 신형이 나옵니다 올 연말에. 예. 그래갖고 인기를 끊을 거라는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또 통신사가 좀 들어가고요. 기가 막힌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뭔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신 분들 보면 절대로 싼 PC를 안 삽니다.
아, 고사양 사회죠. 네, 뭐 프로게이머용 게임 최우도 명품 네. 의자 있지 않습니까? 네. 강남에 엊그저께 가다 보니까 엄청 좋아 보니까 저희 아들이 저거 비싼 거야 딱 그러더라고. 딱 보면 엔비디아를 사달라 합니다. 엔비디아 특정 칩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하고 들어가고 당연히 AMD가 들어가죠 거기. 그런 거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네. 더욱더 기가 막힌 거. 전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했는데 작년에요. 제가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덜란드인가 이쪽에서 우리나라도 프로게임 스포츠단 있죠. 그렇죠. 스포츠단이 상장했습니다 작년에. 네덜란드요? 네덜란드인가 노르웨이인가 그쪽 북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게임 스포츠단. 네. 게임 스포츠단. 우리나라도 게임 스포츠단 뭐 SK도 있고 막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단이 상장한 거예요. 마치 맨유가 상장돼 있으지. 그 유럽의 미국 아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그 구단은 다 상장사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맨유가 상장돼 있고 아마 예. 우리나라 갖고 계신 분 계실 텐데 투자 그렇죠. 분 계실 텐데 그런 거 상장돼 있고 그런 후원사까지 또 들어갑니다. 후원사.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들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 들어갔는지를 제가 그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당연히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요. 텐센트가 들어가고요. 네. AMD 들어가고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들어가고요. 닌텐도 들어가고요. 액티비전 블리저드 들어가고요. 예. 일렉트로닉 아츠 들어가고요. EA죠, 저는. 예. 예. 네디즌 중국 거 돼갖고, 저 밑에 테이크 2 들어가고요. 이게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아마 웬만한 증권사 다 읽 거거든요. 예. 거래하는 증권사에서도 뭐 영어 모르시더라도, 엣지트에서 금방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확인하시면서, 게임을 직접 안 하시더라도, 이런 예. 트렌드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주위에서 올해는 LOL이 올해 무산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걸 전 세계에 쫓아다니면서 구경 가는 친구 있거든요. 저희 아들도 그걸 돈 내고 외국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이해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면 e스포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확실히 뭐 주식은 내 주변 주위에서 잘 좀 찾아보는 게 네네.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게임을 할 때는 게임주에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 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제가 네. 그저께 월요일 날인가 나왔을 때 제가 주식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아마 네. 제가 게임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안 하신 분 계시거든요. 아 저건 난 아니야. 뭐 그러면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주위에서 게임하는 분도 없다 그러면 그렇죠. 굳이 네. 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전 주식을 늘 쉽게 찾으라 그런 편인데 그래서 그저께 제가 P&G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P&G도 사상 최고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매일 쓰시고 면도를 매일 하시는 순간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아마 여기에 지금 시청하신 분 중에 아마 한국에 계신 분은 하신 분 있고 미국에 계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도 제가 아마존이 대부분 다 한다니까 또 채팅창에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 안 한다 한다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제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이제 공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그 강의장 가면 초보들 강의할 때 보면 그래서 코스트코 회원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네.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세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제가 여쭤봅니다. 몇 년째 회원 하시냐 그러면 5년째, 10년째 하신단 분이 그러니까 수도... 안 하는 사람은 있지만 중간에 탈퇴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지금 몇 분이냐면 전 세계에서 1억 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 코스트코 회원이? 네. 아... 그 회원이시죠? 김프로님. 저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세요? 네. 예, 정프로님은요? 저도. 예, 네, 소비별로, 그러니까, 가족이 6대가 늘었는데, 여튼요. 전 세계 1억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재가입률이 92%입니다. 재가입률? 엄청 높네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한 3만 8천 원,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4만 원 정도 할 거고요. 좀 자동으로 빠져나니까 모르겠고, 미국에서 아마 60% 70% 할 겁니다, 이게. 아니, 가격이요. 그럼 이게 대충 보면 계산은 떨어지잖아요.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인지. 1억 명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0불면 얼마 1억 10만 원이면 개가 가벼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돈을 엄청 벌어들일 텐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거든요. 이런 거 여러 번 가시면 좀 툭하면 30만 원 50만 원씩 결제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역시 재무 차트를 한번 오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주가를 먼저 보면 주가 이제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 아래쪽을 두 개 보이는데 아래쪽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배당금이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단위가 안 맞다 그러는데 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배당금 자체가 꾸준히 올려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영업이익은 이제 분기당이니까 당연히 겨울 분기에 돈을 많이 쓸 거고요. 그 분기에 개별적 요인인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4분기에 많이 팔리는 거죠. 어디나 매출이 소매점은 다 그런데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제가 보기에 이런 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뭐 애플이다 아마존 복잡하다 하시면 이런 것부터 한 두 주씩 여러분들 해보시면 꾸준하게 한국에서의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의 위상과 미국에서의 코스트코의 위상은 살아보면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아마존이 막 이렇게 프라임 회원들 막 늘리면 결국 요 코스트코랑 부딪히는 건 아닙니까? 아, 분명 그 부딪힐 수 있죠. 분명히 부딪힐 수 있지만 네.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방향성이 다르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이제 수도 없는 많은 상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보죠. 코스트코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트코는 우리나라 롯데마트 대비 상품 종류수가 7분의 1인가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 네.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다량으로 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진율들 상당히 또 적어요. 그래서 싼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체 상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면 아마존도 좋지만 가격과 대량 소비 한 번에서 하기에는 코스트를 이기기가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방향이 다른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 지난번에 그 뭐죠? 스노우폭스의 그 회장님하고 우리 같이 전화했 아. 그분이 이제 그 식당이 미국의 체인점 도시락 식당이 코스트코에 다 들어가 있대요. 네네. 쌈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코스트코는 고양이 같은 회사라고 뭐가 이렇게 하면 회사 싹 해버린다는 그런 얘기라고 쌈스는 강아지 같은 회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뭐 구체적인 그 투자를 실행 안 하시더라도 이항연 교수님의 어떤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간밤의 조망을 보시면서 네. 아 이게 흐름이 저렇게 가는구나 게임 회사들이 저렇게 사상 최고가 또 오프라인 유통이라고만 생각해서 저거 되나 했던 코스트코의 저런 주가 흐름 실적을 보시면 아, 좀 다른 거네 이런 생각을만 하셔도 네. 여러분의 투자의 지경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코스트코도 온라인 쪽에서 상당히 강하고 있거든요. 분기 지난 분기 보면 코스트코 온라인 매출이 100%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요즘 보면 저만 하더라도 생수를 이제 사 먹지 않습니까 보통요. 네.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하면 분명 더 싸죠. 갖고 오면 직접 갖고 오면 싸지만 그거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비싸요. 나 코스트코에서 온라인이 그 현장에서 가는 것보다. 그렇지만 결제 갖고 뭐 6개씩 갖고 오면 2만 1천 원인가 가서 어저께도 결제했거든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매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갖고 보셔도 전 그걸 코스트코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네. 코스트코 주식 안 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트코 얘기까지 금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포인트들 짚어주신 네. 우리 이항연 교수님 오늘 아침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